노노 스터디, 노노 미자편 제도적 신념과 원칙을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적절한 선택을 하자. 동영상으로 보기. 留下会为是十三处，人曰之为可以取乎曰之道。而是人言往而不三处往道，而是人何必取父母之邦？UI244-37 이날 자미가 이거 왈칙도 이사인 언황이 불삼출 왕도 이사인 하필거 부모지방 해석. 유아애가 사사형벌 관리로 있다가 여러 번 쫓겨나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노나라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아애가 대답했다. 바른 도로 사람을 섬기는데 어디를 간들 여러 번 쫓겨나지 않겠소? 도를 굽혀서 사람을 섬긴다면 하필 부모의 나라를 떠날 필요가 있겠소? 스토리. 바른 도를 따르는 삶. 노나라의 유아애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사형벌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쫓겨나는 일을 겪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어떤 사람이 유아애에게 물었다. 당신은 노나라를 떠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아애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른 도로 사람을 섬기는데 어디를 간들 여러 번 쫓겨나지 않겠소? 도를 굽혀서 사람을 섬긴다면 하필 부모의 나라를 떠날 필요가 있겠소? 유아애의 대답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바른 도로 사람을 섬기면 어디를 가도 쫓겨날 수 있지만 도를 굽혀서 사람을 섬기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노나라에는 유아애와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를 굽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노나라에서 높은 지위와 부를 얻었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유아애는 노나라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다. 유아애는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내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유아애의 행동에 감동했다. 그들은 유아애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유아애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유아애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아애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유아애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